네,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오늘은 128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132년 전 미국 시카고에서 사람다워 살고 싶다 외치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노동자들의 헌신은 들불처럼 번져 세계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 세기를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은 많은 부분에서 신장되었고 노동권 역시 인권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이 정착되고는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정치 권력은 새로운 정기를 맞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 역시 완전히 전환된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재벌들은 자본 권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에서 또다시 불거지는 총수 일가의 팔세, 밀수, 갑질 등의 기상천외한 행태들은 대한민국을 세습 신분국가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 몸소 경영권을 승계하고 문화적 경영을 보수하는 삼성은 대한민국 노동권의 암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차별에 여전히 노출돼 있으며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열정 착취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득 양극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은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정의당의 꿈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기만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곁에 서서 사력을 다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쓰러져간 노동자들이 보여주었던 불굴의 의지를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